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오늘은 소개할 마켓이 있는데요, 바로 제 동기가 오픈한 스플렌더라는 마켓입니다. 마켓을 친구가 열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옷이 많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건 많긴 했지만 어쨌든 조절해서 지금 몇 개를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플렌더라는 뜻은 영광, 광채,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래요. 그래서 마켓마다 고객들한테 이런 스플렌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운영을 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열었는데 반응도 되게 좋고 예쁜 옷도 많고, 또 곧 있으면 또 2차 마켓도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플렌더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새 마켓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산 옷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블루 베어스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그냥 흰색 기본 티인데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들어간 옷이에요. 심플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렇게 받쳐입기 좋은 기본 티인데 이런 귀엽고 키치한 포인트가 들어가서 뭔가 기본템인데 심심하지 않은 기본템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제격일 것 같은 티셔츠고, 그리고 가격도 22,900원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박음질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되게 원단도 짱짱해서 받아보고 되게 생각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롱한 기장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넣어 입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서 입으면 이렇게 엄청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70이 넘는데 저한테 이렇게 허벅지가 덮는 기장인 걸 보면은 이제 160 초반대 분들이나 아니면 뭐 150 후반대 이런 조금 아담하신 분들이 이걸 입으면 이렇게 귀엽게 원피스로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옷은 이 니트 트레이닝 후디 세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위에로도 따로 팔고 밑에 바지도 따로 파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고 이걸 동생한테 선물을 하려고 샀는데 제가 이걸 찍으려고 미리 입어보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후드 달려있고 기본적인 트레이닝복인데 약간 니트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무난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이 스커트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소재인데 이게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21,000원인데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샀고, 뒤에 지퍼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형식이고, 아까 입었던 그 티셔츠랑 같이 입으니까 되게 귀엽고 유니크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가방인데요. 제가 가방 덕후라서 그냥 별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체인이 달려있는 스트랩이 하나 달려있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도 있는 이런 긴 끈이 달려있습니다. 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이런 끈이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열리긴 하는데 뭔가 뭐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커요. 그래서 지금 안에 제가 평소에 요즘 갖고 다니는 것들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맥북도 들어가고요. 13인치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 플래너, 스케줄러랑 플래너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생분들이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메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친구네 마켓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예쁘고 괜찮지 않나요? 가성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동기들 중에 이렇게 마켓을 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일단 의류학과 오니까 동기들이 이렇게 옷에 관심도 많고 직접 이렇게 마켓도 운영해보고 하니까 스스로 찾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예쁜 스타일 옷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팔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스플렌더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다음 마켓 소식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